네, 고독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독사 하면 독거노인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요즘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유품정리업체 관계자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유품정리업체 스위퍼스의 길혜용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잠깐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유품 정리업체 뭐 하는 곳인가요?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유품 정리업체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자의 집안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 변사체로 오염된 집안의 청소라든가 네. 이제 시신 부패 악취를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사망자의 자동차 처분 그리고 뭐 사망자의 유품을 소각 그리고 뭐 가전제품의 중고 매매 그리고 유가족 상속 관련과 관련해서 뭐 법률 서비스를 연결을 해 드린다던가 예. 아니면은 이제 건물주 유가족 간의 법정 분쟁에 참여를 한다던가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근데 말 그대로 고독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가족과는 뭐 연락이나 인연을 끊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그 정리를 발주하는 곳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발주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유가족 분들 아니면은 건물주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만약에 이제 가족 분들이 계신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돌아가신 고인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 분들이 아예 신경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 30대 고독사가 좀 늘고 있다고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사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한 70% 정도면은 이제 청년층의 고독사는 30% 정도가 됐었는데요. 예.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청년 고독사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제 그 중장년층의 고독사와 청년 고독사가 거의 절반일 정도로 이제 비율이 5대 5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네네. 주로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청년 고독사는 그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일종의 그 통상적인 모습과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취업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취업이 장기간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인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 되어서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30대 정도가 돼서 이제 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이제 뭐 본인이 벌어들이는 그런 월급만으로는 이 비용이 이제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뿐이지 이거를 뭐 저축을 해가지고 뭐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암울한 현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이런 암울한 현실을 좀 탈피하고자 이제 주식이라든가 코인 도박에 투자를 하였다가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이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실제로 의뢰받은 경우가 근데 좀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할까요? 좀 잊혀지지 않는 사연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사연이야 모든 현장에 사연이 있긴 한데 예.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20살 그 보육원 출신의 고아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장이었는데요. 아하. 일단은 맨 처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분은 이제 그 보육원의 원장님이셨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고3이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퇴소를 하였는데, 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이 방치가 돼서 6개월 뒤에 발견이 된 현장, 예, 그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6개월 뒤에 발견이 됐어요. 네네. 아이고. 그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 기간 중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요즘.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 중에서 가끔씩 그 범죄
연루돼가지고 이제 형사사건, 그러니까 형사 처분을 받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 보통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이 못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예, 그런 자격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기는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뭐 취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실직을 하였거나 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취업 문제라고는 게 항상 안고 있는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심해져 버려가지고 네네.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고인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충 엿볼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일단 이제 청년 구독사의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뭐세 평에서 다섯 평 남짓한 방에서 진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물건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기 도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밖에 없고 예,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뭐 음식 같은 경우도 인스턴트 식품만 있지 뭐 조리를 해먹은 흔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런 취미를 위한 취미 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수집 용품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강제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고독사 이제 가족 이야기를 좀 잠깐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물론 가족이 없는 아까 이제 그 보육원 출신 그 이제 청년의 경우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네. 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연락을 끊은 경우도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독사가 이제 밝혀지고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 소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께서도.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락을 끊어버려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무형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연락은 되지만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아예 신경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린 자식이니까 신경 쓰기 싫다던가 아니면은 뭐이 사람은 내 부모지만 호적상의 부모지 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예 예. 그냥 거부를 해가지고 그냥 건물주분들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까 잠깐 건물주하고 유족 간에 어떤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분쟁은 어떤 거예요, 주로? 보통 이제 고독사 현장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현장 내부가 굉장히 처참하고 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뭐 설비 공사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복구라든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가족분들이 아예 나몰라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신경을 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주 분들께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분쟁에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이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나올 경우에 그러면 이그 고인의 장례는 주로 어떻게 치르게 돼요? 일단은 이제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유가족 분들께서 아예 그냥 그 시신 인수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복지단체 쪽에서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주긴 하겠지만 예 이래저래 뭐 바로 그냥 화장터로 직행을 해서 그냥 화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게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소식인데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도 30대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찌보면 동년배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런 청년들의 고독사를 직접 접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보자면 그냥 허무하다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사실 동년배인 저도 뭐이 업을 하면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대체하려고 사업 초기부터 이제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현장을 보면서 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청년 고독사 현장에서의 공통점은 이제 최소한으로 간소화된 삶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최소한의 장소에서 이제 뭐 남은 흔적들은 그저 공부를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라든가 이제 고인이 남긴 메시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잠깐만요. 그 고인이 남긴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본인의 그런 의욕을 앞당기기 위한 메시지라든가. 네네네. 그런 노력을 위한 예 그런 명언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참 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결국은 고독사다. 이게 네. 지금 가장 아픈 현실인데 이제 어떤 네.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네. 사회나 내지 그 정부 당국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1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봐온 건데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고독사가 그 노인 세대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사실상 그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독거 노인이요. 예, 이제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예. 고독사가 적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화 상담이라든가 방문 상담이라든가 뭐 도시락을 배달을 해드린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아예 동작 감지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그 동작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은 지자체에 바로 경보가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장치까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요즘? 예. 네네. 예. 그래서 보통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고독사를 예. 하셔도, 그러니까 사망을 하셔도 바로 발견이 되어셔서, 예, 뭐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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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제 노인 세대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청년층이라든가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고독사 예방 사업이 워낙 전무한 상황이라 예. 이제 고독사 예방 사업을 20살부터 노인 세대까지 이제 뭐 연령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1인 가구라고 하면은 진짜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예. 된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당국에 있는 분들이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남기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지금까지 유품 정리 업체 스위퍼스의 길혜용 대표였습니다.